밥 먹었나? 어, 밥 먹었다. 난 배고파. 짜장면 먹어야지. 아빠 먹을래 짜장면? 짜장면은 지금 한 시간이 어딨냐? 한다 여기 다 한다. 안 하네? 나 그냥 컵라면 사와서 컵라면 하나 끼리 먹을까? 라면은 여기 있어. 라면 내가 끓여줄게. 아 싫어. 아빠 삼양라면 안성탕면 안 먹는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삼양라면 안성탕면이야. 진짜 아재라면들. 짜파게티도 괜찮은데. 트러플 오일 없나? 기운다. 아빠 사올까? 응. 아빠 그럼 이거 좀 들고 갔다 온다. 내가 그걸 왜 들고 가냐고. 아빠 지금... 이거 들고 갔다 오라. 짜게치가 뭐예요? 계란 치즈? 오케이! 가자! 너 그래갖고 밑에 바지 입어라. 아 됐다나. 바지 입으라고. 아 됐다. 여기 부산이 아니다. 바지 입어라. 아 됐다나. 난 추우니까 이거 신고 가야지. 야야야야 그거 안 돼. 이빨 터면 와. 안 돼. 이리 와. 브란. 너무 좋아. 계란 있나? 어 계란 맛있다. 체다 치즈. 있다. 노란 치즈. 어. 없으면은. 있다. 없으면 아빠 사오세요. 4천? 4천으로 먹을까? 약간 한거 100원 더 비싼데. 다른 거. 됐다. 어. 아 아빠 신발 바꿔 신자. 아 진짜. 아 빨리 저 신발 바꿔 신자 빨리. 가자. 야. 빨리 신발 줘. 저부터 이거 신고 갔었어야 했는데. 사장님 네모난 노란 치즈 있는 거 맞죠? 자, 개치 중에서 치즈가 중요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나 아빠. 내가 분명히 내가 앙팡 치즈 말고 노란 치즈라. 노란색 물감 드리면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지, 치즈지. 저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계란 프라이를 먼저 해 놓으라고요? 아빠, 근데 그 후라이팬 한 번도 안 닦고 하네. 아, 닦아서 하면 돼. 딸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먹여보고 싶지 않아? 그 왜 기름을 안 닦고 그렇게 해버렸어, 아빠? 닦았잖아. 닦았으면 그만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전을 말하잖아, 아빠 지금. 내가 그러면 먹고 배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배탈 안 나니까. 조금이라도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밥 좀 방... 아빠 그건 너무 반숙이다 이제.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날계란 깨먹지. 그건 반숙이 아니라 날계란이다. 여기는 근데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주방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엄마처럼 그냥 해주시는 대로 쳐먹어. 비비갖고 쫄고 나면은 치즈 한 개 딱 올려 가운데다가. 치즈가 익는다 싶으면은 계란을 이렇게 하고 있어. 효년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진짜 장조개발. 먹는 게 근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예쁘게 딱 가운데다 딱 약먼지 알지? 옳지. 에이씨 조지 났다. 조지 났어. 이거 봐봐. 한강이다 한강. 너 짜장면 먹는다 지금. 야 먹어야겠다. 아빠 같이 먹자. 식사 싫어. 아 밥 한 그릇 먹는다는데 왜 그러는데. 소년 벌 받았네. 지금 먹어야 된다. 지금 안 먹으면 치즈도 다시 굳어버리잖아. 언니 내가 여기서 먹으면 1월달에 72시간 연달아 방송해야 되는데. 얘 밥 먹게 해줘. 누구야? 응? 누구냐고? 국물 쫄았지? 국물 없다 이제. 진짜 국물 봐봐. 이거 어떡인 거 보이지? 국물 아예 밑으로 다 깔아놨어 지금. 더 줘. 또 줘. 다 줘. 한 입이요? 잠깐만요. 파김치를 갖다가 싹 꽂혀가지고. 묻었어 언니. 여기 묻었어. 어 빨리 여기 묻었어 여기. 에이씨 시간 되라 자러 가볼게요. 잘 끓였지? 진짜 맛있다. 4천 짜장이 아니라 그냥 짜장이었으면 별로 맛없었을 거야. 한 입 더 더 줘 또 줘. 와 140개 갖고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꽁장아. 더 줘 또 줘 다 줘. 못 먹어? 다 버리자 그만. 아니 됐다 뭐. 다 버리자. 뭘 버려. 미치겠다 진짜로.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맞지? 더 줘 또 줘 다 줘 하니까. 너무 그림 같다. 맛있는데? 한 입 더
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냐? 응. 다 줘. 한 입 더 먹어.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 치즈 넣지 마세요. 방금 아빠가 먹은 그 치즈 있잖아요. 치즈가 약간 좀 엔진. 더 줘. 또 줘. 아. 아. 야 이거 두 입이면 끝나겠다. 세 입이면 끝나겠다. 세 입이면은. 와. 희댕 더 받으려고 나눠쳐 먹네.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데 다 먹는데. 이거 지금 뿌려 터지려고 한다 지금. 더 줘. 응? 또 줘. 다 줘. 또 무거워. 두 입 더. 두 입 더. 더 줘. 어디 불러 주신 게 있나 봐요. 다 줘. 더 줘. 또 줘. 다 줘. 진짜 미안한데 두 입 까야 될 것 같은데? 나 양계산 잘못했어. 아까 계란 때문에. 적당히 나눠쳐 먹으라. 아 봐봐. 딱 두 입으로 나눠놨다니까 진짜 정확하게. 엄청나게 먹고 있었잖아. 142개. 한 입 남았어요. 더 줘. 또 줘. 더 줘. 또 줘. 괜찮아요. 아직 4개만 쏘면 먹을 수 있어요. 원장님 한 입 드시라고 하고 마무리하자. 안 보면 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갖다 뭐 어떻게 먹겠어 그거. 이거 내가 돌아와? 어? 아버지가 음수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음수야. 사랑하는 딸이 먹다 남은 밥 한 숟가락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싫어요. 내가 그렇게 더럽나? 내가 그렇게 더럽냐고. 이거 한 입 먹고 나 또 양치해야 아버지, 되고. 이렇게.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양치는 아빠가 해라. 아니 내가 양치 시켜줄게 아빠. 일단 알았어. 내가 이빨 쳐줄게. 일단 내가 먹을게. 진짜 먹어야 되겠어. 어? 진짜로. 이게 벌칙이가 사랑하는 딸이 먹다 나온 건데. 벌칙 중에서도 완전 상벌칙이다. 아빠. 떠야죠. 이미 한 걸로. 너무 맛있지 아빠. 보여줘. 방금 비운 거 보여줘야지. 맛있으신가요? 짜장떡. 야 결국엔 제일 부러 터진 건 아빠 입으로 들어간다. 아빠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왜 다 죽어가나 아빠. 진짜 무슨 뭐 먹을 거 먹은 사람처럼 하네. 진짜 맛있겠다 그거. 사서 먹어야 되겠네. 사천 짜장. 어.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 그지.